안녕하세요. 레슬리 FPV의 전문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가 약속이 있어서 제가 애들을 맡느라 일단 혼자 애 둘을 맡기 힘드니 본가에 잠시 왔고요. 어머니에게 2시간의 외출을 허락받아서 지금 근처에 인천 본가 근처에 있는 하기 에코파크? 이쪽에 왔습니다. 날리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무도 안 계시네요. 그래서 오붓하게 그냥 혼자서 날리고 있고요. 오늘은 여기서 날리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브이로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계속 보시죠. 예, 일단 이곳은 제가 옛날에 한번 왔었죠. 한 1년 좀 더 된 것 같긴 한데, 1년쯤 됐을 것 같아요, 이제. 푸른 태양, 전민수, 블루썬하고, 미도리하고, 같이 와서, 뭐 날렸었어요. 근데 이쪽 공원으로 넘어오지 않고, 저 건물 쪽에서 날렸었고, 제 메인 기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세컨으로 날리고 있고, 세컨은, 지안이 V1인데 얘는 좀 진동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날리긴 해야지. 조만간 얘를 지안이 컨버전 킷으로 J5로 바꿔야겠어요. J5 컨버전 킷이 나왔죠.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높아서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, 나무. 빨리 넘으면은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. 이렇게 천천히 넘으면서 흘뜨는 거. 그 맛에 넘깁니다. 여기 공원도 참 이쁜 것 같아요. 소나무도 있고. 소나무에 구멍이 있나? 와, 하나 있었는데 돌 뚫었네요.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와우, 여기는 뻑뻑하네요. 이런 곳에서는 그냥 넓게 슬로트, 뭐 트릭을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. 사실 트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 펴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나무들 공원들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세우는 거죠. 근데 숲속에서는 항상 적응을 좀 해야 돼요. 적응을 해야지 이뻐요, 그림이. 오, 제자리였어. 지나갔을 줄 알았는데 제자리였어. 우와, 이런 것도 재밌어요. 네. 이상한 대로 움직이는 것도 재밌는데 와우. 네,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뭐 재미고요. 지금 3팩째인데 예, 역시 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예, 또 이어서 한번 가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날리겠습니다. 뭐 다행히 뭐 기체에는 이상이 없고요. 이런 데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풀밭이라 사실 풀밭이라 부딪히질 않으니까, 부딪혀도 뭐 튕기니까 이게 스펀지처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알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2팩. 기상청에서 오늘 비 온다고 했죠? 네.
또 불어청이야. 이렇게 이제 백으로 해서 타는 것도 참 재밌죠. 근데 저거는 사실 복불복인 것 같아요. 나무를 완전히 안다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지금 전혀 이 스팟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던져보는 거예요. 아이고, 낮게 백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백이 참 힘들어요. 두려움이 있어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니까. 자, 이제 구멍을 한번 파볼까요? 아, 이건 구멍. 이건 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. 아, 힘들다. 영준이는 참 잘하던데. 역시 월드클래스가 트리죠. 이게 그 나무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 습관이 나무를 안 보고 그냥 감으로 던지는 루프를 항상 해와서 이런 거 걸리는 건데 오늘. 위험했죠? 예, 이러면 안 됩니다. 아, 프로비 했네요. 예. 이렇게 뭐, 예. 천천히 달리시면서 구멍, 나무 구멍 같은 거 항상 장대 준비하시고요. 구멍도 파시고 하시면서 날리시면은 재밌어요. 혼자여도 뭐 한두 시간은 그냥 순삭이죠. 오, 깜짝이야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안 하실 분은 안 하실 테지만 그래도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